우리나라와 미국의 국방부가 3일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북한의 핵사용을 상정한 한미연합연습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확장 억제 제공에 미국의 핵 능력도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은 이번 제54차 SCM에서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정권 종말까지 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상정한 확장지 수단 운용 연습 PTX를 연례적으로 개최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소통을 포함한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의지는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준비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와 그 주변의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함으로써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보 공유를 기본으로 확장 억제 수단에 대한 협의 절차와 공동 기획,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도 자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양국 장관은 메릴랜드 주에 있는 앤드루스 공군 기지를 함께 방문했습니다. B-52와 B-1B 등 미국의 폭격기가 가진 능력을 확인하고 작전 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북한의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에서 우리 국민은 안심하고 북한은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